500억 안 쳐줘서 화났어요? 황제라서 일당 500만 원씩 쳐준다고 하잖아요. 매일 가서 일해요. 그럼 한 딱 열흘만 일하면 위약금 다 갚고도 남겠네. 우리 둘이 같이 벌면 되게 웃긴 말이다. 우리 둘이 같이 벌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우리 둘이 매일 가요. 같이 일해요. 같이 있어요. 그래. 어디 갔다? 꼬라진 그게 뭐야? 여기 왜 왔어? 좋은 소식? 축하해. 아, 물론 이건 내가 여기식으로 다시 만든 거야. 격식도 중요하니까. 나 드레스 코드도 맞췄어. 이런 소식 전하는데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전령이 뭐가 바쁜 건지 얼굴도 안 비추고 그냥 갔더라. 여섯 번째 붉은 물이 들었으니 귀한 준비를 하시죠, 하백님. 시야는 그 안에 있어. 내가 아주 단순하고 크게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써놨어. 간다. 혹시나 싶어 말해두는데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지? 들어가요. 가요. 밥 먹어요. 배고파. 밥 먹어요. 우두커니 뒷모습도 멋진데? 빨리 와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어요. 당장 내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넌 왜 빈말이라도 가지 말란 소리를 안 해? 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떠봐요? 나 막 남자 앞길 막고 그런 여자 아니에요. 내가 왜 잡지 않는 건지 알려드리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 신계의 왕이라니까 멋진 거지. 왕도 아니고 실력도 없으면 여기서 뭐해요? 맨날 미소욕이 나는 백수일 거 아니에요. 뭐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맨날 운전이나 하려고 하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돈이고 지위고 다 포기할게. 난 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러고 오면 여자한테 포기당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떻게 왕을 한다. 왜 이제 와? 주민증이 있으니까 진짜 알바할 때가 엄청 많아요. 24시간 고깃집에서 와달라고 해서요. 낮엔 오리비 알바 갔다가 정리해. 네? 전령이 왔다. 아, 그럼 이제 정말 돌아가는 거네요. 미리 정리해. 지난번처럼 그런 일 없게. 네.